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뉴스 3. 네.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께 경제 뉴스를 좀 네. 전해드려야 될 텐데 그 첫 번째 뉴스는요. 네. 개인과 외국인 보통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짜 이제 좀 많이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데 개인들은 많이 판 반면에 외국인들은 또 막 이때 기관이랑 같이 막 사들인 이런 상황이 좀 있었군요. 근데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우리가 뭐 조금 뭐라고 하나요? 저는 그 표현을 크게 좋은 의미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개미 투자자라고도 개미. 하고 뭐 에? 또 네. 동학개미라고도 하고 뭐 여튼 개미가 많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뭐 그 개미라는 게 아주 자꾸 막 미쳐난다기보다는 부지런하고 뭐 이런 의미도 있으니까 뭐 그게 진짜 나쁜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쓰지 말자라는 분들이 많아. 특히 동학개미라는 거는 잘 쓰지 말자. 동학이라는 게 주는 네? 그런 장렬함 뭐 이런 것들이 연상돼서. 근데 우리가 개인 투자자의 매매 이렇게 하면 저처럼만 30년 가까이 주식시장을 본 사람이나 아니면 참여한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시장과 거꾸로 간다. 개인들은 네, 네. 오를 때 사고 빠질 때 팔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뉴스 해설 경제 뉴스 해설을 한 10여 년 정도 합니다만은 주기적으로 그런 기사가 나오고 다루게 되죠. 뭐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보다 뭐 5배 많다. 기관은 그 중간이고 개인은 항상 손해 본다. 아 그렇게 돼 왔었어요, 사실은.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게 왜 혁명이라는 표현이 그래도 좀 어울리냐면 완전히 뒤집어진 일이 작년 3월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 3월에 뭐 여러분 아시지만 3월 20일 날 1400포인트 갈 때 네. 그 1400포인트 가게 한 게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함께 빠져서 그렇습니다만은 가장 기여를 많이 한 거, 하락에 기여를 많이 한 건 삼성전자 아닙니까? 제일 크니까 뭐. 삼한전자였습니다. 네네.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럴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샀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저도 그때 방송을 하면서 어우, 이런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그 대형,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우량주가 폭락세를 보여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못 참고 파는 게 원래 맞는데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삼성전자를 팔 게 없었던 거예요. 팔 게 없었다. 네, 삼성전자를 많이 사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특별히 액면 분할을 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만 액면 분할 전에는 개인 투자 비중이라는 게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있었거든요. 워낙에 고가주고 네. 기관과 외국인 간에 거래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물론 액면 분할이 돼서 그렇습니다.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왜냐하면 뭐 일부 개인 일부 기관 팔고 일부 외국인 사고 뭐 이런 네, 네. 반대로 뭐 외국인 팔고 기관 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래가 이렇게 많지 않았고 바이앤홀딩 종목의 대표 종목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네. 이제 액면 분할과 더불어서 거래량이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작년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워낙 많이 샀기 때문에 그리고 저가에 근데 그게 쭉 이어지다가 작년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에 구만전자에 또 많이 샀단 말이죠 근데 오늘 첫 기사는 뭐냐면 동학개미 이 표현 하지 말자 그랬는데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의 눈물 주워 담는 기관 외국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들이 드디어 팔기 시작했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11월에 삼성전자 카카오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사신 종목 아닙니까? 11월 들어서 19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4,138억 원어치를 순 매도를 했고요. 그걸 전부 다 어디서 샀냐면 기관 투자가가 샀습니다. 네. 4,521억 원을 샀어요. 그리고 외국인은 거의 뭐 매매에 참여하지 않은 순 263원 순 263억 순 매도니까 거의 똔똔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아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를 이제 버리고 판다. 삼성전자를 신용으로 사서 신용이 털리고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왜 삼성전자를 팔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국을 파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판다기보다 네. 국장을 파는 거라고. 네, 그리고
뭐 우리 좀 전에 이항현 교수님 또 뭐 장호석 부 저 부사장님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동차 3사 같은 걸 샀지 않았겠냐. 그리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걸 샀을 가능성이 많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그리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11월에 4,375억 원을 팔았습니다. 아, 많이 팔았다. 네, 많이 팔았습니다. 개인이. 네. 그리고 기관이 1,200억 사고 그 나머지 3,100억을 외국인이 산 거죠. 네. 그래서 대표 종목 두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삼성전자 이제 뭐 반도체 대표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 대표 카카오 이거에 개인들이 미련을 조금 버리고 있다. 근데 사실은 워낙 큰 종목이기 때문에 한 달에 뭐 한 달은 아닙니다. 한 19일 정도 그리고 영업일수로 따지면 한 10여일 정도에 14일 정도에 4천억을 팔았다라는 게 뭐 추세 변화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삼성전자 워낙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파는데 그럼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왜 사냐?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는 거예요 이제. 이제 살만하다. 네, 살만하다. 아,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메르츠 증권의 김동희 연구원 이제 좀 있으면 저희 이제 강의를 시작하시게 되는 메르츠 증권의 김동희 연구원은 뭐라고 하냐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골목 상권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으로 규제 리스크를 적극 타개할 것이다. 카카오가 빠진 이유가 뭐냐면 정치권에서 이제 그렇죠. 또 정부에서 네. 야 이거 규제해야 된다. 그게 된설이 맞은 거잖아요. 국감이 세 번이나 불려가고. 네. 근데 어쨌든 카카오가 거기에 대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KB의 김동원 저 연구원 반도체죠.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은 글로벌 경쟁사 대비 36% 저평가돼 있다. 물론 김동원 연구원의 견해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바다 건너 미국의 필반이라고 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 계속 오르고 뭐 물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게 강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동종 업계에 있는 마이크론도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래서 삼성전자의 수급의 변화가 좀 감지된다. 그래서 네. 뭐 미련을 버리고 아이 그 화끈하게나 엔비디아 먹을란다 이런 판단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한다라는 뉴스를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 카카오를 이제 개인이 팔고 기관이 사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래서 관건은 이제 외국인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외국인이 11월 달에 260억 팔았지만 판 거 아니죠. 이 정도면. 네네. 이건 뭐 하루 거리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카카오도 어쨌든 3천억 이상 샀다라는 거. 그래서 이 물론 이제 개인이 훨씬 더 많은 종목을 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이 이 대표 종목을 팔 때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뉴스로 선택을 해 봤습니다. 네. 이제 외국인이 예를 들어 263억을 이제 뭐 팔았다 치면 이게 그냥 정말 외국인들이 뭐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263억 이렇게 갖고 있는 거랑 어떤 날은 뭐 5천억 팔았다 어떤 날은 또 5천억 사고 이거 했는데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263억인 그렇죠. 거랑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죠. 예. 네, 근데 네. 삼성전자는 아마도 좀 후자 쪽이 좀 가까운 상황이죠. 후자라는 게? 그러니까 막 많이 팔기도 했다가 사기도 했다가 그렇죠. 그렇죠? 네, 계속해서 가만히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그 착실할까 오해하는 게 네. 외국인은 한 몸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기관과 외국인이 편 먹고 한 몸으로 움직인다. 그건 절대 오해세요. 기관 투자가들은 개인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기관 투자가는 누구랑 경쟁하냐면 기관과 경쟁해요. 왜냐하면 자, 자산운용사가 20개 있어요. 그러면 그 자산운용사의 몇 등이냐. 이한용 본부장 2년 동안 1등하고 지금도 네. 보니까 YTD로 50% 나왔다고 엊그저께 그 메시지가 왔던데 YTD라는 게 연초 대비해서 50% 수익률이 나왔대요. 자기 펀드가. 3년 연속 우승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누구랑 하냐? 정프로랑 비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네? DS 자산운용이다? 그러면 뭐 미래 뭐 무슨 자산운용사들끼리 쭉 네. 순위를 해가지고 이한영이 제일 잘했네. 네. 이래서 대상 받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아.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외국인도 뭐 시티, 도이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JP모가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한국 다 때리자, 다 사자 이렇게 안 한다. 물론 이제 네. 외국계 리포트가 나오고 해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그런 건 있으나 네. 그들끼리 또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플러스 마이너스 누적해 보니까 순 매도로 나타나고 순 매수로 나타나고 그런 거죠. 네. 자, 첫 번째
뉴스. 예. 삼성전자 카카오의 개인, 외국인, 기관 각각 매수와 매도에 네. 관한 이야기 좀 전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테슬라의 적수가 없어 보이던데 지난 시간 보니까. 근데 이제 폭스바겐이 가장 강력한 적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준성 애널리스트도 이제 레거시가 있는 자동차 메이커 중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 하나를 꼽으라면 폭스바겐이라고 그때 그 차트에 나타나 있어요. 그럼 물론 테슬라의 독주가 계속 될 네. 거라는 게 김준성 애널리스트의 논점이었죠. 왜냐하면 데이터 그리고 AI에서 워낙 앞서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배웠고 그게 부응해서 테슬라 올라가더만. 그거 듣고 진짜 사셨다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김준성 애널리스트가 테슬라 주가를 움직인 거 아닌가. 와. 물론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야, 그날 정말 대단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카톡을 한 열몇 통 받은 것 같아요. 아, 좋았다. 좋았다는 당연하고 네. 빨리 다시 모셔라. 아, 아직 못다는 얘기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네, 그럴 정도로 그 내용이 좋았는데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제조 기술력뿐만 아니라 생산력 측면에서 테슬라에 필적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고군분투입니다. 테슬라와 견줄 수 있는 제조사는 폭스바겐뿐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의 근거는 미국의 투자업체 번스타인 그리고 시장조사기관 IHS 마켓 EVvolumes.com 이런 자료를 토대로 이제 FT 즉 파이낸셜 타임스가 분석을 한 거예요. 번스타인 등에 따르면은 2024년도 이제 2년 이후죠. 전기차 생산량 목표를 발표한 폭스바겐, BMW, 포드, 제네럴 모터스, 다임러, 스텔란티스 왜 현대자동차는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섯 개 완성차 제조사 가운데 네. 유일하게 2024년도 생산량 기준으로 폭스바겐이 테슬라의 생산량을 추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양으로는 추월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그게 얼만큼 부가가치가 있고 폭스바겐의 실적에 반영될지는 차치하고라도 네. 그래서 올해 테슬라와 폭스바겐의 연간 전기차 생산량이 90만 대, 50만 대 더블 스코어거든요. 테슬라가 뭐 거의 더블 스코어로 앞서갈 것 같은데 이 폭스바겐이 2024년도에 170만 대 팔 거라는 거예요. 24년. 네, 2024년도에. 근데 테슬라는 160만 대 팔 거다. 근데 아마 테슬라 주주들은 전혀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 아이, 그건 뭐 말도 안 돼. 테슬라가 더 많이 팔 거다.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쪽 분석에 따르면은 그 테슬라가 베를린 기가 팩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에서 생산을 이제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폭스바겐이 그 부근에 볼프스부르크 본사 근교에 최첨단 그 기술의 공장을 세우겠다고 그랬대요. 근데 요게 세워지면은 이제 테슬라의 유럽 공장하고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진다 이런 거고 이 분석에 따르면 GM이라든지 포드는 사실 너무 늦었다.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요. 예를 들면 포드 같은 경우에 뭐 최근 들어 주가도 좀 많이 오르고 또 이런 쪽에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전기차 생산 그 마켓셰어의 2% 3% 이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와의 경쟁은 굉장히 좀 역부족이다. 그래서 네. 2024년대 포드가 생산할 수 있는 전기차가 연간 45만 대 정도일 거고 그리고 GM이 2023년까지 60만 대 팔겠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차는 여기 빠져 있어서 사실 좀 섭섭하긴 한데 저는 이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테슬라와 경쟁하는 네. 전 세계 그 뭐 종합 자동차 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현대차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으로서만 놓고 보면 테슬라의 유일한 적수가 폭스바겐이라고 FT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은 정말 저게 저렇게 될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테슬라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네. 그렇게 될까? 그리고 팔아봐야 테슬라 양으로는 따라올 수 있지만 테슬라의 어떤 퀄리티 측면에서 따라올 수 있는 차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오히려 루시드라든지 네. 최근에 전기차 3인방이라고 하는 또 하나 뭐죠?
루시더, 리비안? 리비안. 네. 이런 류의 회사들과 비비안은 저 속옷이고요. 리비안. 리비안입니다. 내가 언제 비비안이라고 그랬을까? 아, 비비안 방금만 나왔던 것 같은데 형님. 비비안은 속옷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갑자기 말문이 막히네. 근데 어쨌든 그리고 중국 차 업체. 네네. 예. 그런 쪽과의 경쟁 구도가 훨씬 더 현실적인 경쟁 네네. 구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은 좀 해보게 되는 거죠. 네. 자, 현대차가 테슬라의 리비안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야지. 네. 자, 세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전경련에서 그 2030 세대한테 물어봤더니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을 가장 선호하는데 당연히 이제 그거 사긴 힘들 거고 그래서 예적금 쪽에 여전히 많이 몰려 있는 걸로 조사가 됐다고요. 예전에는 전경련이 이런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거기 사내 연구소도 있고 해서 근데 최근에 전경련의 위상이 예전 같지 못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기사가 많이 안 되는데 전경련에서 이달 12일부터 16일 사이에 2030 세대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의 36.1%가 향후 자산 증식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네네. 재테크 수단이 뭐냐? 부동산이다. 부동산. 예. 그 얘기는 뭐냐? 부자 되려면 자기 집은 있어야 된다. 아니면 한 채 이상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문을 한 거죠. 그 다음에 32.4%가 주식이 있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13.1%가 가상자산. 아, 코인 있어야 된다. 와, 이게 13.1%지만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만큼 MZ 세대가 주요 자산 중에 네, 주요 자산이라는 네.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적금이 8%. 예적금 이거는 네. 비켜 이런 거죠. 네. 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재테크 수단에 예적금이 37%. 거꾸로. 아니 이게 완전히 거꾸로야. 네. 10%도 안, 예적금 8%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네. 예적금은 37%를 갖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주식이 33%, 가상자산 10.3%, 그다음에 부동산 9.8. 부동산은 가질 수가 없지. 뭐. 하고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에이. 하고도 싶은데 못 하는 거고 에이. 예적금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안이 없으니까 예적금을 갖고 있고 중간에 단단하게 위치하고 있는 게 주식 가상자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소액으로도 할 수 있고 네. 그런 거죠. 코인 진짜 많이 하더라. 아 근데 진짜. 네. 우리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도 또 코인 생각이 지금 요즘 들고 있어요. 근데 코인이란 굉장히 중요한 또 자산 중에 하나인데 뭐 화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산 시장에 정프로는 소외돼 있다? 안 하고 있다? 나 이건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프로가 그 코인 하는 MZ 세대 너무 후배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 제가요? 손 안 댄 게 그분들 배려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코인 한 애들 보니까 이걸 수시로 보는 게 그게 좀 제가 두려워요. 수시로 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거 못하면 좀 코인 하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좀 있어. 그래서 이제 MZ 세대의 가상 자산에 대한 네. 인식에 대한 설문도 했는데 34.9%는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11.6%는 대체 결제 수단으로 인식돼. 사실 대체 결제 잘 안 하잖아요. 이걸로 결제 누가 해? 네, 누가 해? 근데 반면 실체 없는 투기 수단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43.7%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MZ 세대라고 전부 다 코인을 하는 건 아닌데 MZ 세대가 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 사실은 주식과 코인밖에 없으니까. 예. 필요하고 네네. 하고 있다는 사람이 전체의 십몇 퍼센트가 나온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설문조사를 좀 더 해보면 저는 더 클 거라고 봐요. 솔직히. 내 주변에 MZ세대 중에 코인 안 하는 사람보다 코인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그렇죠. 네. 네. 다 해요. 다.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투자한 이유에 대해 투자한 사람들에 대해 설문조사한 거예요. 근로소득만으로 자산 증식이 어려워서라는 답변이 49.4%. 당연하죠. 그다음에 주변에 이익 본 사람이 많아서 15%.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소액 투자로 고수익이 돼서 13.4%.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진입장. 부동산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서 네. 포기한다. 이런 거죠. 예전에. 뭐 주식 누가 그랬잖아요. 주식 올해는 주식에서 돈 번 걸로 부동산 사는 해입니다. 근데 주식도 이제 너무 이제 소강 상태고 또 박스권에 좀 하락 추세다 보니까 이 코인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이 MZ 세대라는 게 이제 그 재테크에 그래서
만나는 이제 뭐 조금 이제 연령이 있는 분들, 특별히 뭐 CEO라든지 또 사회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아, 요즘 2030 세대들이 너무 뭐 돈만 밝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니 어떻게 안 밝힐 수가 있게 생겼냐 지금. 그걸 이제 본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연원을 보면은 네? 2008년도 금융 위기 이후에 정말 유동성이 막대에 풀렸는데 그 자기 아빠하고 친구 아빠하고 너무 차이가 나버린 거지. 자기 아빠는 예적금을 꼬박꼬박 이렇게 했고 네. 친구 아빠는 저 레버리지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산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뭐 더블 났다라고 하더라도 레버리지를 일으켰다고 생각해 보면 세네 배가 차이가 그렇죠? 나버리게 된 거잖아요. 예적금이야 뭐 10년 동안에 누적해봐야 한 20% 올랐을까? 그런 거 아니에요. 복리를 하더라도. 네. 워낙 이자율이 계속 낮아졌으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담보 가치가 높아져서 대출이 더 나와요. 집을 예를 들면 3억, 뭐 5억 주고 샀는데 막 15억이 됐다. 네. 그만큼 담보 가치가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우리 장우석 본부장을 어떻게 그 유튜브에서 보고 테슬라를 산 분이 있겠지? 그럼 뭐. 열 배는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목도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또 자식에게 또 그걸 또 교육을 시켜요. 야, 너 근로소득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 투자해야 된다. 본인이 성공하니까 당연히 교육시키겠죠. 네. 그리고 시드머니를 좀 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사실은 더 근본적인 거는 우리가 저성장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20대 때 30대 초반까지는 네. 최고의 재테크가 뭐냐면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두 자릿수 성장하니까 제가 들어간 직장만 저성장하겠습니까? 그리고 비교적 그 진입장벽이 있는 직장에 들어가면 더 고성장이겠죠. 네. 그 안에서 입사 동기들보다 더 빨리 승진하면 더 플러스 알파 성장하는 거거든요. 재테크 이런 게 없었지 개념이? 없었죠. 네. 재테크란 말은 사실은 IMF 이후에 생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때는 또 저 80년대 이후부터 연봉이 굉장히 빨리 올릴 때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평생 직장 개념이 있었고. 네네.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는 게 그리고 그러니까 그 시각으로 보면 아, 일 안 하고 막 재테크하고 막 그런데 막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진급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실제로. 우리 직장에도 그랬다니까 뭐 무슨 대리가 한 분 계셨는데 아 그렇게 막 재테크 열심히 그 저 회식 자리 이러는데 야 걔는 회식 때도 안 오냐? 그래 이제 내놓고 그래서 다른 데로 이직하고 그랬거든. 요즘 그리고 이제 퇴근할 때 진짜로 그렇게 농담 삼아서 부장님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퇴근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저성장이니까 그 조직도 뭐 저성장할 거 아니에요. 저성장의 그 결과는 뭐냐면 고용의 불안정성이죠. 네네네네. 네. 그리고 그걸로만 해서 이제 이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 추세를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명확한 어떤 신념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잘 이해하면서 이제 조직과 또 회사와 또 이 개인 간의 어떤 좀 화목하게 지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홀함 이런 것들이 투자 수익률에 그렇게 좋은가? 아,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인데 네, 네. 뭐 복잡한 문제가 이 안에 있죠. 어쨌든 그런데 현실과 이상이 투자 세계에도 저렇게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하고 싶은데 못 하고. 그죠? 예금은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네. 네. 자, 그러면 뉴스 3은 이 정도로 저희가 네.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권순우 기자의 또 특집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 날이라고 하셨죠? 네. 오셨나요? 네. 아, 오셨군요. 네,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그러면 저희가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 모시고. 자동차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길게 합니다. 네, 광고 듣고 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